것 같다고 하시는데. 탄 게 아니고 노른 노래. 네, 그렇죠. 노른 노래 되셨어요. 노른 노래. 얘는 끝난 거야. 얘는 끝난 거야. 그렇게 해서 얘는 됐으면은 이제 요 채소 좀 썰어 놓은 거에다가 딱 세 가지만 넣을 거예요. 요거 고춧가루, 여기에 참기름. 그러면 이제 소금 요것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구멍을 내줘요. 네. 그럼 이렇게 새 둥지 모양처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요 새 둥지 모양처럼 된 거를 그대로 딱 하고 깔아주는 거예요. 우와. 그러면은 이렇게 새 모양처럼 이렇게 나왔죠. 오늘의 음식 전. 나마식전. 맞습니다. 네. 네, 오늘의 첫 번째 음식. 네, 전 나마식전. 네. 와. 감싸서 이제 감싸야지. 감싸서 이쪽에서 마중 키스. 네. 전만도 못한 차, 전나 부럽지. 후반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후반전입니다. 벌써 이제 두 번째. 더욱더 친해진 것 같아요, 우리가. 맞아요. 서현씨 첫 번째 하고 다음에. 자, 후반전은 탈모. 아, 이게 탈모가. 지금까지 보면 김구라 씨 방에서 뭐 헤어 디자이너 분이 뭐 하는 것 하고요. 가발 이런 거 했잖아요. 근데 저는 근본적인 해결을 알려드릴게요. 아, 이게 사실 그동안 조금 이렇게 거슬러 핥았다면 이게 속안으로 침투해서 원인을 찾는 방송이에요. 맞아요. 저기 세현 씨 보시기에 저는 탈모가 있을 것 같아요.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풍성한데요. 지금 너무 어느 정도 좀 수술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팽팽한데. 이런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탈모 때문에 엄청 고민했었거든요. 왜요? 왜요? 너무 많은데 왜요? 제가 이거 3일 전에 퍼머해서 겨우 이 정도 됐는데 제가 아니 한번은 쌤 차홍 선생님이요. 아니에요. 제 머리 해주시는 분은 제 클린쌤이에요. 제 클린쌤이에요. TMI입니다. TMI예요. 제가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탈모 걱정되는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네. 빨리 정보를 주고 네. TMI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. TMI 지금. 아, 죄송해요. 갑니다. 아, 네. 제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머릿속이 막 비고 탈모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그걸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. 탈모를 멈추는 진행되는 걸 잡았어요. 맞아요. 3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. 야, 회복을 됐구나. 근데 막 노리카님께서 신뢰도 급상승하네요, 키키엘.